이번에 일어나서는 안 될, 또 너무나 불행한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었죠. 저는 그 이후에 우리 여러 가지 SI라든가 고급 정보가 노출이 됨으로써 안보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손자병법에서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얘기가 있죠. 그게 무슨 의미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적을 알고 나를 안다. 적을 안다는 것은 실제 뭡니까? 정보력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미 정보력으로서 적에 대한 능력과 태세와 의도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죠. 이번에 많이 SI 정보라든가 이런 게 누출이 돼서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 예상이 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관리를 더 잘해야 했어야 된다는 생각에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상 저의 군대 경험으로 봤을 때 연합사 부사령관 할때 한미 정보가 이렇게 누출이 되면은 그 당시 브룩스 연합사령관이나 에브람스 연합사령관이 저한테 많이 그 불평불만을 했었고, 또 이렇게 하면은 정보 공유가 미국의 한미 정보 공유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저한테도 하고, 그래서 더 보완을 강조한 적이 있는데, 혹시 미군 사령관이 그런 표시를 해온 적은 없습니까? 지금 그 연합사령관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려를 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양해를 부탁했던 거는 우리 국민이 북한의 역에서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기본적인 것 정도는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얘기했는데, 그 이상의 확대되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번에 교훈 삼아서 국방부와 또각군 기관에서는 보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또는 비공개 회의더라도 SI 정보는 절대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안보를 무력화시키게 되는 거죠. 정보력이 약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 국방부나 관계관들이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고, 우리 국방위 국회의원들도 이번 저부터 좀 자성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방위는 국방력을 정치 국방력으로 뒷받침하고 튼튼한 국방을 하게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죠. 그러려면은 우리 국방위원부터 지켜야 될 보안이나 SI 정보, 고도의 정보는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